궁금한 건 모처입니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수려하고 개성 넘치는 외모와 압도적인 연기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조니 뎁은 천의 얼굴이라 불리우며 미치광이 이발사부터 기계인간까지 아주 특이한 배역도 모두 소화합니다. 1980년 키즈라는 록밴드의 멤버로 플로리다주에서 활동했으며 이후 다양한 밴드 생활과 연기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그의 대표작인 캐리비안의 해적에서 맡았던 캡틴 잭 스페로우는 롤링스톤즈의 기타리스트 키스 리처드의 성격과 무대 이상에서 모티브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듀젠버그에서 제작된 알리아스 시리즈 조니 뎁 모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들어주시죠. 이거 지금 뭐 살벌하죠. 그죠? 이 약간 제임스 툴스타트라든지 제마티스 이 기타도 연상이 되고요. 예전에 그 제마티스에서 기타가 나온 거에 영감을 받아서 물론에서도 철판 기타 맞아요 나왔었죠. 시리즈가 나왔었는데 기존의 이 듀젠버그 스타일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맞아요. 생긴 것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참새 타투가 그 캐리비안의 해적에서 캡틴 잭 스페로의 팔에 새겨져 있는 타투 문양입니다. 그래서 이 조니 뎁이라는 연기자가 저는 조니 뎁의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봤지만 헐리우드에서 호감도가 1, 2위를 다툰대요. 남자 배우들 중에서. 그 정도인지는 몰랐거든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배우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필모를 가지고 있는 배우다라고는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이 미국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배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배우자와 이 문제가 좀 안 좋은 있었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굉장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최근에 또 뭐 승소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 조니 뎁이라는 아티스트가 이 배우로서의 필모도 화려하지만 생김새부터 락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래서 예전에 막 이제 존 파이브랑 같이 연주하는 무대도 있었고요. 맞아요. 물론 이제 막 정말로 와 다른 연주자들한테 영감을 주는 그런 음악을 하는 연주자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락신에 이 분명히 큰 영향을 끼친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이 듀젠버그에서 이런 시그네처 아닌 시그네처 모델을 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운드를 먼저 한번 들어보고요. 네. 조니 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죠. 가보죠. 소리가 그 진짜 그 제 조니 뎁 영상 몇 개 봤는데 네? 좋아할 만한 것 같아요. 그 되게 거칠고 이게 약간
그 저희가 알고 있는 듀젠버그 색깔이랑은 좀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당연히 지금 제작 방식도 좀 많이 다르고 네. 뭐 지금 쇠판 덧댄 것부터 네. 많이 다르기도 한데 소리가 좀 와일드하네요. 약간 상남자적인 게 있고 듀젠버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아, 좀 멋있는 소리, 좀 잘생긴 맞아요. 소리 그리고 뭐 저희가 이쁘다라는 표현도 많이 했지만 기타도 예쁘게 생겼는데 소리가 좀 잘생긴 느낌이 있는데 얘는 터프하기도 하고 잘생긴 거에 지금 아초적인 걸 좀 그러니까 조니 뎁의 이미지를 굉장히 잘 맞아요 사운드로 담아낸 그러니까 이게 조니 뎁이라고 하니까 더 그렇게 또 느껴지는 것도 맞아요, 있겠지만 맞아요. 근데 소리 자체는 실제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듀젠버그에서 이런 소리가 있나? 좀 그런 느낌이 들고 그 진짜 조니 뎁이 좋아할 만하다 조니 뎁이 하는 그 락 음악이 그죠 뭔가 이렇게 잘 붙네요. 아마 진짜 아티스트로서 회의를 좀 많이 한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이 조니 뎁은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했었고 저도 이제 조니 뎁의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고 그리고 특히나 저는 이 대형 프랜차이즈 중에서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수십 번 수백 번을 봤는데 그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이제 락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많이 알았어요. 키스 리처드가 연상이 되는 그 의상과 이 화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찾아봤더니 실제로 키스 리처드를 롤모델로 해서 이 캐릭터를 잡았다라는 것까지 알게 되고 심지어 이제 캐리비안의 해적 3편에서 세상의 끝이라는 그 에피소드에서 키스 리처드가 등장합니다. 이 어머니 조니 뎁의 어머니 머리를 해골로 이렇게 손에 들고 맞아 키스 리처드가 아빠로 나오죠. 네,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조니 뎁의 아빠로 등장을 하는데 그때 이제 쓱 나왔을 때 그 원래는 미국 같았으면 아니면 해외 같았으면 그 극장 자체가 시끌시끌 했겠죠. 근데 이제 제가 극장에서 봤을 때 그 장면에서 저만 속으로 오! 이랬고 이제 극장이 조용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조니 뎁이라는 연기자는 연기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지만 볼 때마다 약간 락 음악과 굉장히 많이 매칭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조니 뎁의 그런 연기에 대한 헌정도 있겠지만 그의 이미지에 대한 헌정을 듀젠버그에서 제대로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매력적인 기타고요. 처음에 이 조니 뎁의 기타가 나온다고 했을 때 조니 뎁?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쪽에 입고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크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크리스찬 디올 향수에 맞아요. 조니 뎁이 기타를 들고 나오거든요. 그 CF 보면 되게 유명하죠. 네. 그 혼자 이제 해변가 그죠? 같은 데서 그 기타일 줄 알았어요. 그 기타인 줄 알았는데 디자인도 다르고 봤는데 좀 더 되려 매력적인 기타다. 그리고 제가 오늘 사진을 촬영하면서 군데군데 디테일하게 살펴봤는데 만듦새도 역시나 듀젠버그다 할 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기타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조니 뎁의 팬이 아니더라도 이 기타는 압도적인 외관과 멋진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도 한번 들어보시고 외관만 보고 있어도 배가 부른 멋진 기타이기 때문에 경험을 꼭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면서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 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